오늘 이제 지공화상의 14화송 불의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지난번 개송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불의법, 불의송이다 보니까 이제 불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생은 그 도를 닦는 법을 잘 몰라서 곧장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개송에는 번뇌 본래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 번뇌 자체가 본래 이제 공한 것이다. 공적하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죠. 이게 많은 명상단체나 그 우리들이 공부하다가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이 공부의 핵심은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이 공부의 핵심은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분별을 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부 자체는 따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열반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분별 망상을 그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분별 망상만 끊어 없애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점이 첫째는 그 이 공부는 그 해탈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해탈 열반을 따로 얻어야 된다면 우리가 나한테 지금 없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럴 거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그 이 법을 늘 법과 함께라는 말도 안 맞아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딱 이 법 속에 있고 법으로서 있고 모든 삶 전체가 다 이 법 하나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던.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이 완전한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께 하나님께 가까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공덕을 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살 수 있지 않겠나, 또는 부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지금 이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왜 그렇게 안 느껴지냐면 자꾸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내가 그려놓은 내 인생 그 작은 행복을 꿈꾼단 말이에요. 내가 그려놓은 그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부처 이런 거를 자꾸 그려놓고 그걸 향해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림을 향해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밖에 없어요. 자신이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부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깨달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첫째, 깨달음에 대한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생각으로 그려놓은 허망한 착각이 없어야 돼요. 허망한 깨달음에 대한 상이 없어야 돼요. 법상, 법에 대한 상. 깨달음은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해. 깨닫고 나면 내가 사람들을 척 보면 전생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훤히 알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탁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신통자제함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생 참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신통자제함을 준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런데 이제 찾아다니게 된다면 이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뭐 내가 신통자제해진다든지 뭐 미래가 아름다워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든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랄까요, 불교의 방편에서는 꼬신을 하고 이제 방편의 법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 방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해서 원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던 그것은 내 생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자 되고 싶고 그럴 텐데 전부 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자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 땅 위에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꿈에 그리는 그런 삶을 다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같이 있어요. 이걸 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은 내가 세속적으로 추구하던 거 마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이룬다? 이럴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끝내줘요.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것을 끝장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허망했다라는 사실을 탁 깨뜨려준단 말이죠. 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진짜 뭐랄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 남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르르 뭘 향해 달려가나요? 얻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가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요. 추구하던 바를 얻고 가지고 취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독특한 이 돌연변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뺏기는 걸 향해 달려가요. 뺏기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뺏기고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뺏기고 후련하다고 하고. 그럼 무엇을 뺏기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삿된 불교 전통적으로 그것을 마장, 마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마장이고 뭐가 마구니일까요? 내 안에 있는 자기 분별이 마군이고 마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그 분별 망상을 뺏기는 곳이 바로 절이라는 것이죠.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그것을 뺏기고 나면 이 에고가 죽어요.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뭔가 나를 치장하고 나를 늘리고 내 것을 많이 갖고 아상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그 아상의 에고가 확장되는 삶을 막 향해 달려가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상과 에고가 무너질 때 이걸 내가 마땅히 무너뜨리겠다라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할 때 그때 이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 진정한 자기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늘 100% 드러나 있지만 그 진정한 자기가 삶을 살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견문각지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정한 자기를 보지 못하고 헛된 허망한 자신, 분별망상의 자기 그것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로웠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에 눈 뜬다는 것은 없는 진실을 억지로 찾는 거면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울 거예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못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좀 근기 센 사람은 금방 찾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근기가 약해서 못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앉아서 참선 한번 시작하면 막 10시간, 20시간 꼼짝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은 빨리 찾을 텐데
우리 같이 한 시간만 있어도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못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래 앉아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공부 오래 한 것하고도 상관없고, 왜? 이미 얻어진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특출나게 능력 있는 사람만 없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분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업습이라고 하죠. 업이 막 업습, 습이 습관이 될 정도로 나에게 업장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추구하던 것만을 추구해 왔어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첫째, 그게 허망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깨달음을 찾고자 하면서 뭘 꿈꾸느냐 하면, 내가 깨달아 가지고 한번 인생 한번 한방 그냥 뒤바꿔 봐야지, 이 생각해요. 로또 당첨되듯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지금 나는 못났고, 학벌도 경제력도 뭐 모든 게 못났는데 내가 깨닫기만 해봐라 그러면 인생 뒤집어진다. 너희들 다 내 밑이다. 내가 깨닫고 나면 나는 부처가 된다. 너희들은 이런 공부 모르지.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한방 내가 깨달아서 인생 한번 탁 멋지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공부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법문을 듣다 보면 당황스러워요. 절망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이 내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견고하게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이 분별의 엄청난 그 수미산을 넘는 분별의 구조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나면,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을 쌓아 올린 건 어떤 정신으로 쌓아 올렸을까요? 우리는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의 분별심을 자꾸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내는 마음이 첫 번째잖아요. 욕심, 나아가 있으니까 내 거, 내 거를 늘리고자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쌓았을까요? 내 걸 늘리고자 하는 마음을? 중생의 마음으로. 즉 내가 어릴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금 내 인생의 목표가 뭐 예를 들어 뭐 경제력이 뭐 몇 억을 버는 거고, 또 뭐 서울에 뭐 집을 사는 거고, 예를 들어 그런 거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대 때도 그랬냔 말이에요. 10대 때는 그런 욕심 없었잖아요. 10대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 잘 사는지도 모르고, 그땐 욕심이 작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쏙 잘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인서울 할 수 있겠는데 싶다가, 뭐 스카이 같은 데 갈 수 있겠는데 싶다가, 그런데도 갈만하면 대기업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욕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탐심이 자꾸 늘어나죠. 야, 나는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탐심을 자기가 중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취한 거잖아요. 내가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내가 부처였을 때 취한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으로 욕망을 자꾸 취했잖아요. 쌓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내가 쌓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나죠. 내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죠. 내가 쌓았으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지. 이걸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됐고 마음이 없는 거지. 내려놓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내려놓으라는 거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그 돈 다 갖다 버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돈 벌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아,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본성이 공적하구나.
본성이 본래 실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취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번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했듯이 번뇌, 본래 공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욕망으로 막 취하려고 했던 이 생각이 본래 공했구나. 내가 가졌어도 이게 영원히 내 게 아니구나. 인연 따라 잠깐 온 거구나. 그 인연이 다 하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인연 따라 온 거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한 거예요. 본래 공적한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자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취하려고만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에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내려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반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현실은 더 잘 되지? 난 집착 내려놨는데 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 난 그냥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할 뿐 뭐 집착은 없는데 왜 나는 옛날에는 막 뭔 일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더니 인천은 왜 그렇게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 편히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술술 풀리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사님이 이 공부를 하다가 딱 마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뭐 집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회사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것은 너무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더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뭐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마음 편히 살았던 거예요. 경쟁 안 하고 남들 막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울 때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럼 뭐 그렇게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키지 왜 날 시켜가지고 번거롭게 사람이 번거롭게 돼버렸다. 그럼 너 그런다고 해서 또 그걸 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현실적인 세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깨달음과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아예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 아예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요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 법계는 이 법계대로 사법계는 사법계대로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상은 세간상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추세간법은 추세간법대로 또 따로 이루어져 있어서 출세간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현실에서 막 엄청난 사람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는 깨닫고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복 지은 게 있으면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높은 자리에 갈 거예요. 자기 현실에 자기 복에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다만 현실은 세간법에 따라서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면 깨닫든 못 깨닫든 성공할 것이고 실패할 사람이면 깨닫든 못 깨닫든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마음을 깨닫고 난다면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해. 내가 진급을 하고 안 하고에 그냥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월 달에 진급 발표가 났는데 그날 진급을 했다 아니면 안 했다. 그럼 깔끔하게 그거거든요. 그거 그냥 그건데 중생들은 작년부터 1년 동안 내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야 내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흠집내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막 두렵고 조마심 나고 내가 떨어지면 내 집에 자식들은 어쩌나 뭐 미래는 어쩌나 뭐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나 온갖 분별망상으로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지 현실이 막 뒤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깨달음이 그런 거라면 너무 간단하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인생이 막 승승장구만 했느냐, 인생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교단에서 사고치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요. 뭐 스님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다가 뭐 사람 이렇게 스님들이 죽는 일들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사고치는 꼭 어느 단체나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스님 승가, 부처님 계실 당시 그 승가에는 사고치는 스님 없었겠지 싶잖아요.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육군비구, 뭐 17군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고치는 무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 안에서 이 스님이 저 스님을 간지르다가 너무 심하게 간지러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막 사고, 온갖 사고를 치니까 그들 때문에 막 계율이 막 제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원만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단체나 다 그렇죠. 부처님 인생도 참 구구하셨죠. 부처님 가족, 친지들이 다 전쟁으로 멸망했죠. 부처님 상수 제자가 외도들의 칼마저 죽었어요. 아주 서글픈 일들이 많으셨어요, 부처님도. 현실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비참하셨어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 보고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생애만 봐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즉 부처님처럼 우리도 겉모습으로 봤을 때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을 목표로 한다면 부처님 우리가 믿을 필요 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현실상이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죠. 그 현실의 경계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생사를 해탈하고 불사의 길을 걷기 위한 진정한 자유, 생사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거 현실 속에서 이번 생에서 내가 좀 더 벌고 안 벌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사람 이거는 너무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뭐 고작 이거 공부하려고 여기 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 좀 더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그래봐야 뭐 80년 살 거, 90년 살 거, 뭐 70살 살 거냐, 50살 살 거냐, 뭐 50보, 100보 뭔 차이가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 뭐 기도하면 더 오래 산다? 그걸 뭘 그렇게 추구할 게 있어요? 그래봐야 결국 죽을 건데.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뭐 1분, 2분 더 사는 건데. 우리 시계로 보니까 100년, 뭐 30년, 20년 더 사는 거지만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똑딱하는 1초밖에 안 되는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라고 느끼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진정으로 살아야지 50년을 살았어도 그 삶을 죽이고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집안에 딱 문 앞에 가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50년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티끌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단 하루라도 수행을 한 것은 100년, 1000년, 만년에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몇십 년 더 살려고 막 기도한다? 난 기도를 잘해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오래 산다? 그게 그렇게 뭐 그닥 중차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결국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 본래 생사가 없구나. 본래 과거 미래가 없구나. 10년, 20년,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본래 없구나. 그걸 지금 여기서 깨달으면 여기서 끝나는 공부예요. 시공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생사를 해결한단 말이죠. 아, 이 생사 대사라는 큰 일을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점이 이 공부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공부는 너무나도 평범한, 왜? 우리가 100%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깨닫고 나면 어? 이게 깨달음이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도 이거 아닌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이렇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내가 늘 부처였네 하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늘 이 평범한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하는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이 평범한 내가 진짜 부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하게 이상하게 요술 부리고 도술 부리고 마법 부리고 하는 뭐 무슨 전생을 본다고 하고 육신통을 쓴다고 하고 신기한 도인 찾아 나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평범한 내가 진짜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대단하고 막 꼬시는 얘기잖아요. 그건 다 대단하다고 하는 걸 사기치면서 꼬시는 얘기잖아요. 물론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방편으로 그걸 불교에서는 장엄문이라고 불러요.
이게 막 거룩한 것처럼 장엄해 놨다 이거죠. 이 화려한 단청 뭐 이런 게 다 장엄문이에요. 막 등 다 절에가 막 화려하잖아요. 중생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화려한 칠을 했단 말이에요. 장엄해 놓느라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박한 그 우리의 삶. 와,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너무 뭐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릴 때 깨달음,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생 한번 뒤바꿔 보고 싶었거든요. 저 시골에서 태어난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던 내가 부처 돼가지고 내가 한 방에 내 인생 완전 뒤바꿔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추구했어요. 뭔가 이게 뭐랄까 크고 작은 나름의 체험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공부하는 완전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꿈꿨던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추구심이 너무 엄청나고 거대한 깨달음을 막 그냥 그림 그려놓고 있다 보니까 진짜가 순간순간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뒤늦게 돌아보니까 아,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그냥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진짜 그 제비꽃을 보고서 그때 그 뭐랄까 체험 아닌 체험? 그 이후로 진짜 세상이 막 그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 숲의 색깔, 하늘의 색감, 구름, 파란 하늘, 해가 뜨고 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막 선명하게 빛나는 듯한 뭔가 너무 이렇게 쨍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로 열어서 와 이러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맞아요 보기 좋아요 예쁘네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와 이건 설명할 수 없구나 내가 말한 게 저거 아닌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가 분명히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고 또 그것이 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신기한 게요. 자기가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다가 어릴 때 의외로 어릴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자리를 언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몰라요. 나중에 오히려 진정한 자기 본성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아, 그 경험이 이것을 언뜻 본 거였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종종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언뜻 자기 본성을 확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현실에 안 바뀌잖아요. 웃기지 않나요? 견성했는데 왜 현실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게 발심과 정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 연예인 오디션 보러 갈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따라갔다가 덜컥 붙어버리면 이 친구가 덜컥 붙었지만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붙어놓으니까 하다 좀 힘들면 그만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여기 이 공부에 발심해가지고 정말 난 이 공부하고 끝장내보겠다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친구가 야 여기 뭐 법회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냥 옆에 따라왔다가 알았다 손 치더라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밀어붙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얼마나 꾸준히 끝끝내 버텨서 이걸 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소수다는 말도 있고요. 또 공부하다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끝끝내 이 공부를 해 마치는 사람은 소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인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인가 해주는 건 전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보니까 정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움 전혀 안 돼요. 자기 깨달았다는 상만 생기고. 이게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뭐 본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삶에서 구현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깨달았다라는 무슨 뭐 훈장 같은 거 하나 내가 딱 달아놓고서 자랑할 일 있습니까? 내 현실이 이제 걸림없어지느냐, 자유로워지느냐, 괴롭지 않아지느냐, 생사가 두렵지 않아지느냐,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느냐. 이게 이제 현실에서 차근차근, 이것은 차근차근 점차 견고해져요. 점차 이렇게 공부가 익어가요. 이걸 점수라 그래요. 점차적으로.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것은 몰록이지만, 그렇고 공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도 삿대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장사로 써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삿된 도인들, 이 도를 가지고 장사해먹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은 보니까 무력한 깨달음, 이런, 무기력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 무기력해요. 깨닫고 나서 오래오래 정진하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뭐 누구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했다, 누구는 못했다, 이게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이다. 내가 현실이 진짜 자유로워졌느냐,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느냐, 걸림없어지고 있느냐, 이 생각이 혼이 보면서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듯이 번뇌 본래 공적하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럴 뿐이구나. 이 번뇌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번뇌에 끄달려가니까 번뇌를 없애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 중생의 분별심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생각을 멈추고 몇 분 동안 지속하느냐, 한 시간 동안 지속하느냐, 오래오래 지속하면 거기서 삼매, 어떤 삼매 체험,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고 막 빛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신비한 이런 체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그거 누가 더 높은 체험했느냐 가지고 이제 도력을 비춰 견줘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나름의 막 공부일 순 있으나, 부처님 방식에 의한다면 부처님은 그런 어떤 삼매 체험의 가장 최고 체험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세계 무세계 팔선이 있다. 구차재정이 있다. 여덟 가지 세계 무세계의 선, 천상세계 최고 높은 천상세계 신들의 어떤 마음 의식 최고 단계 선정까지 부처님은 딱 체험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수행하면서 스승님 인가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저는 더 높은 거 체험했습니다. 해서 막 서로 더 높은 거 체험하고 싶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불교단체도 그렇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높은 선정 체험했는데 바로 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갖추신 분이에요. 깨닫기 전부터. 정말 그런 거예요. 이건 좀 타고난 분이구나. 이거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수행단체, 명상단체에서 그것 쫓아다 닌다니까요. 초선, 2선, 3선, 4선 넌 어디까지 해봤니? 한 2선, 1초선이나 2선 선정 한번 체험해본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은 이건 이미 옛날에 체험했고 벌써 5선, 6선을 체험했다. 그러면 탁 절을 합니다. 아, 저보다 스승이시군요. 더 높은 거 체험했으니까. 이거는 그런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래서 진짜 선정은 그렇게 해서 생겼다 사라지는 선정이 아닙니다. 그런 선정은 다 생겼다 사라져요. 선에 들어갔다, 입정, 출정이 있잖아요. 선에 들어갔다, 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깨닫는, 이 법이 진짜 선이에요. 진짜 고요함이에요. 이것은 생겨나는 선이 아니에요. 생겨나는 삼매가 아니에요. 본연 삼매라 해요. 그래서. 본래 있는 늘 변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서 나라고 느끼는 존재의 어떤 부분 중에서요. 전부 다 왔다 가거든요. 몸 왔다 가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왔다 가죠. 반야심경에서 말하면 오온이 다 공해요. 전부 다 생멸법이에요. 생겨나면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나라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난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해서 듣다 보면 이게 한번 이거? 하고 이제 감이 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몸도 마음도 느낌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정말이네? 요거 하나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구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만한. 이게 바로 진짜 본연삼매예요. 이건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도 이게 늘 여여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는 늘 여여하게 그것을 딱 바탕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구름은 온 막 먹구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늘 배경은 투명하듯이 바다 위에 인연 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파도가 거세게 치고 우리 인생이 막 거세다가 잔잔했다가 하듯이 파도가 거세게도 치고 잔잔하게도 치고 온갖 파도 물결은 치지만 바다는 늘 한결같이 바다의 깊은 심연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그럼 파도가 치는 그동안은 그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까? 잔잔한 파도, 거친 파도가 전부 다 그대로 바다였단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번뇌즉 볼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잘 나갈 때도, 잘 풀릴 때도, 막 서글프고 괴로울 때도 항상 본연삼매 아닌 적이 없단 말이죠. 본래 자기 부처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해볼만한 공부입니다. 내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걸 한 번도 주목을 안 해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분별만 늘 쓰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낯설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친밀한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 너머로, 내 안경 너머로 바깥, 이건 빨간색, 저건 법당, 이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바깥의 모양만 이렇게 안경 너머로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평생. 그러다가 나는 안경알을 경험하고 싶어. 근데 자꾸 바깥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한 대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아, 내가 바깥 대상을 볼 때는 항상 이 안경알을 먼저 봤었구나. 안경알과 바깥 대상은 늘 같이 있었잖아요. 늘 이 안경알로 통해서 봤지. 이게 아니면 내가 볼 수 없었구나. 그래서 이게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즉, 시공. 색이 있는 곳에 곧바로, 즉, 곧바로 공이 있다. 공이 있는 곳에 즉, 곧바로 색이 있고. 번뇌가 있는 곳에 곧 번뇌, 즉 보리, 보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사즉 열반, 우리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느끼는 게 생사, 그게 열반이에요. 생사를 없애고 나서 열반을 증득하는 게 아니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입니다. 그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본래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 없죠.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이름에서 열반 해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중생이 분별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 그걸 열반이라고 이름을 임시로 가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부처님에게는 열반 해탈이 있을까요? 부처님에게는 애초에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이 없는 존재에게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안 하죠. 부처님이 나는 깨달았어, 나는 열반했어 이러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나는 늘 법을 보고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지. 따로 법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열반 해탈이 없단 말이에요. 병난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찾는 거잖아요. 건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오로지 목적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죠. 원래 건강했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아파본 사람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병 낫는 걸 찾아요. 너무 간절하게 갈구해요. 근데 이 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찾지? 이걸 왜 찾지? 나는 병 나았다, 나아서 기쁘다 이런 생각 자체조차도 없는데? 병 나아서 기쁘다는 생각조차 없잖아요. 병이 없던 사람은. 그런데 병자에게는 그렇게 낫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일 뿐 아니라 죽을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전 재산이 5천억인 사람이 있다. 5천억 다 준다고 안 하겠어요? 당장 오늘 죽을 거라 그랬는데 죽을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럼 이 병 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5천억씩이나 주고 산다래지? 나한텐 늘 당연한 건데 병 나았다는 생각조차 없는데 나는 그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중생에게 상대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생은 도를 닦을 줄 몰라서 번뇌를 끊어 없애려고만 하는데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해요. 그래서 번뇌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될 뿐이지 그러고 나면 번뇌를 그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분별을 그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있으되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별의 주인이 되어서 분별을 뭐랄까 좀 효과적으로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효율성 있게 분별에 막 오만 가지 생각에 막 끄달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분별을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분별 다 한단 말이죠. 분별을 다 해요. 그리고 분별은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분별이에요. 상대적인 게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판단한 것은 100% 다 옳을까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부처님이 판단한 건 100% 다 옳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법의 입장에서는 바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다. 그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틀리고 맞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선거했을 때 선거 안 하시겠어요? 선거하시겠죠. 그 1번 안에 2번을 찍겠죠. 그 부처님은 1번 찍을까요? 2번 찍을까요? 2번 찍은 사람은 1번 찍으면 부처님 그럴 줄 몰랐어. 부처님은 진리를 모르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2번 사람들은 아 확실히 부처님은 잘 아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절을 지신다면 예를 들어 뭐 도배를 하면 벽을 무슨 색깔로 할까요? 하면 부처님이 무슨 색깔로 하자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멋있게 단청을 하자 이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그냥 하자 이럴 텐데 어떤 사람은 A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항상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택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나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하긴 해요. 그런데 그 선택한 거에 과도하게 집착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지 번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 번뇌, 그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는 바 없이 그 생각을 내는 거지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에서 무엇이든 마음을 다 내고 삽니다. 사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어느 것도 없다. 그러면 자유예요. 곧바로 자유예요. 아니,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을 추구해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자유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되지 않았나요? 자식하고 왜 싸워요? 부모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넌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자식은 하기 싫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자식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 자식에게 집착했으니 내 자식이야라는 집착했으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생각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는 건 다른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얘가 내 거, 내 소유, 내 자식이 아니라 인연 따라 피어난 한 송이 꽃이구나. 나는 그냥 인연 따라 얘를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법륜스님은 그런 표현을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하시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까지 한 20대 초반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옛날에 그것도 법륜스님 하신 말씀이신가? 그 부모님이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이러면은 흙을 집어서 눈에다 탁 집어넣고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셨다니까 옛날에. 그런 방편을 왜 썼냔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요, 저 워낙 그런 분들 많이 뵈니까 60, 70, 80 되신 노보살님들 80 넘은 노보살님께서 근데 보기엔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연세를 저는 잘 몰랐죠. 노보살님께서 애인 것처럼 아, 우리 애가 너무 어리고 애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면서 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저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면서 한 걱정을 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길래 저는 한 2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가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래서 아, 걔가 왜 그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걔가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걔가 아니더라고요. 60대 중반이신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 눈에는 60대 중반이시고 큰 회사를 이렇게 나름 운영도 하시고 돈도 잘 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너무 진심으로 평생을 자식들을 그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들을 망친다니까요. 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이 내 인생 전체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구나.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려놨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연 따라 자식을 키울 때는 얘가 독립할 때까지만 임시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냥 내 자식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이번 생에 그런 재밌게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독립하면 기대하지 말아야죠. 알아서 찾아오면 땡큐고 뭐 딱히 많은 걸 기대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포로 바라봐야지 이제. 동포인 것처럼 그냥 같은 동포구나 하고 그럼 집착이 없단 말이죠. 그럼 기대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원리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자식을 완전 진짜 내팽개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어쨌든 돌아가서요. 핵심은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그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셔도 자식을 내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되거든요. 자식은.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부자 되고 싶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자식 인생 내가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진실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집착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자식은 내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 하면서 막 잔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들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안 하면 이제 저쪽에서 오히려 더 듣고 싶어 해요. 오히려. 잔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여쭤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더 영향력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훨씬 가벼워져요, 삶이. 그리고 그 아이도 더 잘 돼요.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 돼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집착, 애착관계가 사라지면서 중생이 중생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애착관계가 사라지면서 이거는 애욕 같은 십이연계에서 말하는 애착과 집착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 그게 생겨나요. 이제 둘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비예요. 이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랑. 그렇게 바라봐줄 때 내가 자비로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뭐가 자비로서 바라봐주는 것이냐면 과도한 집착심 없이 내 거라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 그게 자비로 바라봐주는 것이고 자비로서 바라봐주는 게 지혜롭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은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지혜의 어떤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지혜로우면 자식은 무조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 누구 하나가 지혜롭게 이 마음을 공부를 하면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귀신 같아요. 근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야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좋더라. 너도 이거 좀 공부 좀 해. 싫은데요. 좋테니까 좀 해.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내가 그냥 서서히 바뀌면 그러니까 저절로. 근데 이게 빨리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단박에 바뀌었다고 남들도 단박에 안 바뀔 수 있어요. 저마다의 자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딱 맞아야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직 인연이 다 안 맞는 사람, 이 공부랑 인연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참 많은 이렇게 확 얘기를 못하지만 이게 진짜 많은 임상실험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진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지고 훨씬 서로가 좋아요. 그 지금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사라져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놔 보세요. 분별로 내가 쥐고 있던 걸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지는 삶은 그냥 허용해 보세요. 그 문제가 사라져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럼 나 이렇게 살면 돼요. 이 최악의 괴로움이 죽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괴로움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병드는 거 아니겠어요? 스님, 그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어떡해요?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병들고 죽어야 돼요. 누구나 부처님처럼. 안 그래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난 죽어도 안 죽을 거야. 절대 병들지 않을 거야. 교통사고 절대 안 날 거야.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20살까지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30살까지 살다 죽고 40까지, 50까지, 60까지, 70까지, 80까지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다 죽잖아요. 내가 분별한 거죠. 오래 살수록 좋은 거야. 젊었을 때 죽으면 비참한 거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짐승이 어떤 짐승은 오래 살고 어떤 짐승은 빨리 죽어요. 나무도 어떤 나무는 오래 가고 어떤 나무는 빨리 베어져요. 그게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빨리 죽는 게 무슨 괴로움이고 오래 살다가 죽으면 행복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사람의 분별이에요. 그냥 이 우주 법계는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갈 뿐이에요. 그래서 인연 따라 오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태어남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데 인연 따라 가는 것도 모든 돌아가시는 분이 아름다움이에요. 인연 따라 인연생은 인연멸하거든요.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 성주괴공, 생로병사하거든요. 생로병사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추하고 어떤 것은 행복인데 어떤 것은 괴로움 이렇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에요. 병드는 것은 그냥 병듦일 뿐이에요. 사람은 의미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건 막 괴로운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거 사람의 분별이에요.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 아닙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100년 동안 분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만 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을 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분별의 생각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눈앞의 현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을 살고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허망한 꿈. 우린 평생을 그 생각이라는 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꿈의 특징은 어떠냐면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 갑자기 내가 성공 못한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내가 막 갑자기 막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 생각의 꿈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막 빛나는 인생인 것처럼 온갖 인생들을 좋고 나쁜 인생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꿈으로 그려낸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의 꿈속을 지금까지 사느라고 진짜 살지는 못했어요. 진짜 삶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깨어있음을 말 그대로 깨어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있은 적이 있느냐? 이걸 살아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깨어있음, 살아있음, 생생한 깨어있음. 진짜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 속을 거니는 게 그 죽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어서 진짜 삶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죽이고 있으면서 그 죽이는 삶을 100년 산들 뭐 하겠어요? 업장만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삶, 내가 진짜 삶을 진짜 살려내는 삶,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공부인 거죠. 그래서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도를 가지고 있는데 100% 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 여러분 다 도를 찾으러 왔잖아요. 도를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는 도, 이게 돈가? 이게 돈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게 돈가? 저기서 도를 찾으려고 막 여기에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눈에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이거를 쳐다보면서 이게 도래는데 하고 저기서 도를 찾으려고 막 찾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돌이켜서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저게 도라는데 하고 막 저기서 찾는 마음을 문득 돌이켜서 찾고 있는 이놈, 찾고 있는 자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찾고 있는 그놈이 법이에요. 내가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서 찾으려고 하는 그 깨달음은 내버려 두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허망 없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은 내버려 두고 깨달음을 찾는 그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놈이 있으니까 지금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깨닫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둘째치고 내가 찾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문득 한번 돌이켜 회광반주해서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딴 데 있습니까? 자기에게서 확인되는 거죠. 늘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에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한 생각, 마음이 바로 이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한 생각, 마음, 한 생각 일으키는 마음,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번뇌를 일으켰을 때, 번뇌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번뇌를 일으킬 때도. 또 뭐 일념 할 때 념을 생각이라고 해석 안 하고 순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순간, 모든 순간에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즉시라고 했잖아요. 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념 지심 즉시 이랬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한순간이, 한순간의 마음이 곧, 즉, 곧바로 이것이다. 시 이랬단 말이에요. 시 혹은 뭐 차 이런 식의 한문에서는 표현을 써요. 이러니까 이제 이 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선어록들을 해석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대명사로 그냥 이것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지? 앞에 얘기했던 도를 얘기하나? 그래서 이걸 뭐 한 생각 마음이 바로 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으죠. 그런데 이 선사 스님들은 항상 이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 차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것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저것이나 그것 이러면 저쪽에 있거나 그쪽에 있는 뭔가 같잖아요. 근데 이것 이 말은 이것이면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지. 근데 이것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모양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있는 어디에 있는, 아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건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떤 말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이것을 뭐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자성, 신, 부처 뭐 뭘로 표현해? 열반, 해탈 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언어 개념이라서 탁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는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왜? 이것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통으로 둘이 아닌 이 전체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그냥 하나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가리키는 놈도 이거고 가리키는 것도 이거란 말이에요.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전체를 그냥 전체의 뭐랄까 뭐 바탕 배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죽이니까 이걸 뭐 굳이 이렇게 또 바탕 배경 이러면 아 바탕 배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겉에 드러난 거 아니라 그 바깥 이면에 있는 배경으로 숨겨져 있는 무언가인가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곧장 드러난 이거지 즉이지 즉 그냥 곧장 드러난 이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기서 한순간의 마음이 바로 곧장 이거다시라 그랬잖아요. 일념지심 즉시다. 모든 순간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한 생각 일으킬 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밥 먹을 때 맛을 볼 때 감촉을 느낄 때 생각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견문각지할 때, 견, 보고, 문, 듣고, 각, 느끼고, 깨닫고, 지, 뭔가를 알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이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 그러니까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거나 이거다, 이렇게 하든지, 죽비를 꽝꽝 치든지 뜰 앞에 잣나무다 하든지 마삼근이다 하든지 그것만 직지인심이 아니라 일념지심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하나 같이 단 하나도 소외될 것 없이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매 순간에 매 순간 이거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이 직지인심 아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스승이 직진심을 해서 자기 마음을 딱 가리킨다? 스승이 가리키는 것만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매 순간 법을 직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가 삶을 직지하고 있어요. 앞에 가는 차가 깜빡깜빡이는 것이 떠 있는 구름이 날아가는 새가 하늘거리는 나뭇잎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기어간 한 마리 개미 한 마리가 매 순간
이 마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이게 개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것이 하는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이것이 하는 거고, 개미가 길을 걷든, 하늘에 구름이 떠가든, 태양이 뜨든, 은하수가 반짝이든, 가장 작은 세포 하나하나 미립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찰나간에 미립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별이 뜨고 지는 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이 온 우주법계 전체를 지금 대기 대용의 이 우주를,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대기 대용으로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 거대한 큰 이 우주법계라는 기관을, 거대한 기관을 대용, 큰 이 마음 하나가 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차별이 없죠. 일체 중생이 차별이 없고, 삼라만상, 삼천 대천 세계가 하나예요, 마음 하나예요. 일념 삼천 이러죠. 마음 하나에서 삼천 대천 세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여기서 내가 한 생각 떠올려야, 여기서 지금 한 생각 일으켜야 우주가 나타나고, 우주 이럴 때 우주가 탁 등장하고, 내 고향 하면 고향이 갑자기 이미지로 착 펼쳐지고, 미국, 전쟁, 역사, 과거의 역사,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무인도에서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살았던 사람, 아프리카 오지에서 혼자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떠올려질 거예요. 그 사람은 우주가 뭔지, 역사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미국이 뭔지, 세계 경제가 어떻고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웠으니까, 주소서대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업식 따라 그런 게 많은 이미지가, 더 많은 이미지로 업식이 쌓인 거죠. 이게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인식이, 의식이 자꾸 우리는 증장된 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이런 세계가 막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세계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계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바깥에 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마다 다 자기가 만든, 자기 분별이 만든 우주를 다 부둥켜 안고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든 우주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 우주라는 고정된 실체가 하나가 딱 있고,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주 속에서, 자기가 만든 세계, 자기가 만든 대한민국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 다 판단하잖아요. 대통령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내 인생은 어땠어, 저 사람은 잘 사네, 나는 못 살았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인식 속에만 그게 있잖아요. 진실은 그런 분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분별로 만든 허망한 세상이고, 허망한 분별이고, 허망한 우주잖아요. 자기가 만든 우주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디만 있어요? 자기 분별 속에만 있어요. 유식, 무경, 오로지 식분, 무경, 바깥 경계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식무경이라는 건 바깥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창조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죠.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만든 이 세상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 다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짜 세계. 그 가짜 세계가 진실이 아니구나, 공하구나. 공한 가운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진짜 있는 줄 알고서 막 만들어 놨구나. 인연생 인연멸로 허망하게 그림자처럼 그려진 건데, 꿈처럼 그려진 세계인데, 모양의 세계인데, 상의 세계라 했잖아요. 범소유상.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다 계시의 허망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줄 모르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는 별로야. 난 저 사람을 닮아가야 돼. 그래 놓고 저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목표. 그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별의 노예가 돼서 평생 분별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딱 그 비유랑 똑같아요. 얕은 물결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나 죽는다 죽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물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 손 놓으면 돼. 손 놓으면 똑 떨어지면 그냥 그 물이 얕아가지고 금방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 물에 빠져 난 죽어. 물은 너무 깊을 거야. 물 속에는 온갖 악어가 막 있을 거야. 온갖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난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그림 그려놨단 말이에요. 흔히 아는 사람은 손 놔. 놓으면 살아. 이러는데 본인이 그려놓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걸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놓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놓으라고 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느라고. 우리도 지금 딱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벌어야 되고 자식은 이만큼은 돼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뭐 세상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든 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 내려놓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쌓아온 건데 그게 나인데 자아인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은 하지 말고 저한테 법문만 해주세요. 그 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탁 놔버리면 내가 붙잡은 거, 내가 허망하게 그림 그려놓은 세계 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세계 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목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대서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환상의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환상의 약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환상인지 아는 부처가 환상의 약을 만들어가지고 환상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환상의 약을 줘서 환상의 병을 치료해준다. 그런 표현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것도 환상이에요. 왜? 환상의 병을 치료해 주려니까 환상의 약을 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불법에도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득 몰록한 생각 내려놓으면 일단은 세상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를 몰록 놔버리세요. 그냥 생사를. 어차피 죽을 건 되면 내 때때로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생각한다고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런다고 100살까지 살지 않잖아요. 자기 인연 따라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인연 따라 살다 가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해석만 하지 않으면 그럼 생사를 몰록 놔버릴 수 있죠. 뭐 오래 사나 뭐 금방 좀 살다 죽으나 생각으로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마? 근데 뭐 오래 살 필요가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만큼 살 만큼 사는 건지 나는 몰라요. 법신 부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법신불이 나니까 내가 알량한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이런 거 믿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니까 메타버스예요. 그게 분별의 메타버스예요. 이제 그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허망한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생생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긴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현실을 그냥 이 심심한 현실을 놀이하듯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장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노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소유유. 그러니까 삶을 소유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냥
몰록 놔버리면 삶을 놀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반드시 돼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안 돼야 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쥐는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 집착함 없이,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순수한 열정이 붙어요. 사람이 순수해져요. 삿된 생각 없이. 그게 더 큰 열정이라니까요. 나 이거에서 대박 날 거야 하는 거에 열정 같잖아요. 그게 열정이 아니라 삿된 생각,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해서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대박 난다니까요. 작곡을 할 때 내가 이 노래 작곡해가지고 대박 날 거야 하고 그런 삿된 생각 가지고 작곡한다고 대박 나는 노래가 나오겠어요? 명곡이? 근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문득 감상에 젖어서 한 3분 만에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나 녹음해놨어요, 핸드폰으로. 나중에 그게 대박난 명곡이 됐다 이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때,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때, 약간 이거 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각 분별이 자기가 만든 분별의 메타버스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그 분별이 잠시 쉬어질 때, 분별이 탁 놓여질 때 내가 에고, 아상,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던 그 나가 문득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생각이 쉬어지고 조금 뭐랄까 좀 말로 한다면 그냥 근처에 가는 말로 한다면 딱 이 말은 아닌데 굳이 말로 한다면 약간 좀 직관적이고 이게 머리가 활동할 때가 아니라 뭔가 좀 직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턱턱 저절로 이루어지는 놀이처럼 내가 막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게 그냥 되려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착 이게 맞아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막 성공할 때가 되면요 희한하게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돕는 것 같아요. 막 진짜 희한하게. 그래서 그 일이 착 벌어진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뭐라 그래요? 아구가 착착 들어맞게. 와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싶어요. 어제도 어떤 교수님이 와서 그러세요. 당신이 이 마음 공부 관련된 어떤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러는데 이 마음을 다 공부하고 뭔가 이게 나름의 또 체험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 이걸 쓰는데 이걸 쓰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쓴 건데. 그러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래요. 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구나. 아 이거 진짜 내가 쓴 게 아니구나. 내가 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유의조작으로 쓸 때가 있고 그냥 내가 쓴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그게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뭐 몰입이라고도 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또 도의 특성이라 이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고. 아 그래서 이 여러분 매 순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바로 이거, 이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스님 법문을 몇 달 들었는데요. 스님 저기 지금까지 스님 말씀하셨던 얘기 말고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랬더니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궁금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건데 화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 지금까지 뭔 얘기한 거죠? 화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두를 들고 있는 어찌 보면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근데 지금의 그 구조화되어 있는 그 가나선이 아니라 진짜 가나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왔다 가는 거 말고 진짜 자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몸, 마음, 느낌, 생각 이거 말고 진짜 자기 누구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 먹고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이거냐. 두두만물, 삶이 그대로 이것을 직시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야, 이게 법이라는데 왜 난 도통 모르겠지? 딱 그 상태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모르겠지?
근데 알려고 하면 틀렸다니까 궁금은 한데 머리를 써서 애써서 알려고 해봐야 도리가 없으니까 궁금만 할 뿐이에요. 그냥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3,000배 몇 번을 하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서 3,000배 해보겠는데 다리가 부러져도 해보겠는데 그거 행위하는 걸로 안 된다 하니까 궁금은 한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궁금할 뿐, 깝깝할 뿐, 답답할 뿐, 꽉 막혀 있을 뿐, 모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휴, 모르겠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법문 듣는 것밖에 없고 그냥 산길을 걸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출근 퇴근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그냥 이거 한번 알고 싶다. 그게 화두가 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 스님들이 초기 선에서 조사선이라고 불린 조사 스님들이 초기 선불교에서 스님들이 계속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화두란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저절로 화두가 들려 있으니까 화두란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늘 공부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5년, 6년, 10년을 하다가 스승 시봉하면서 10년, 5년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어떤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가.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가.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님 바보냐? 너 명충이 같은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모를 수 있냐? 하면 하루 막 초콜릿을 줘서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분하기도 하고 막 진짜 내가 그때 그날 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서러움을 받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 더럽고 안 입고서 내가 못 있겠다 하면 그 다음날 또 불러서 그래도 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냥 꽉 막히는 거야. 모르는 게 잘하는 거야. 모르는 게 잘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해. 그러니까 또 도망가라 했다가 또 도망도 못 가고. 그러면서 5년, 6년 버티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6년째 매일 불러가지고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6년을 그러다가 6년째 되는 어느 날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됐다. 끝이에요. 그러고. 알겠습니까? 알겠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그 근기 있는 스님이 스님 시범하면서 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 시절 인연 따라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간절함의 싸움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교 공부에는 오로지 간절함.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수행해라 저렇게 수행해라 있습니까? 발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만 계속 나와요.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가 최상의 깨달음이거든요. 더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 그것을 얻겠다라는 발, 발심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발해라 이거예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 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 보리, 심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계속 발버리심만 얘기해요. 아니 불교의 깨달음이 담긴 경전이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맨날 깨닫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바래라.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거 웃기지 않나요? 그게 공부라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을 바라는 게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방법이 따로 있으면 유의 조작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의 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방법을 갈고 닦으면 생겨나겠죠. 원인을 제공하니까 결과가 생기겠죠. 그 인과잖아요. 이건 비인비과라니까요. 본래 있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서울 사람이 서울 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미 서울인데. 아, 여기가 서울이었네 하면 끝이지.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쓰려고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방법을 쓰면 어긋나잖아요. 버스를 서울 가려고 서울 사람이 버스를 타면 자꾸 어만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이러잖아요. 마음으로 간절하면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안고 그냥 깝깝하고 답답한 그 속에서 그냥 알고 싶다. 거기 버텨서 있는 거예요. 그 모르겠음, 답답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게 정진이고.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것이고, 그게 은산철벽에 갇혀있는 거고.
그게 바로 선방에서 가행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벌써 이 법문 들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6개월 동안 안과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장잡으라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10년을 갈고 닦았다 이러잖아요. 큰 스님들 10년을 눕지 않고 장잡으라 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린 그런 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내가 이걸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법문도 듣고 그런다고 하루 종일 법문만 듣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굳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시간 듣는데 죽겠는데 오늘도 안 되는구나. 에이씨 모르겠다. 오늘은 좀 쉬자 하고 쉬란 말이에요. 그냥 법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산행이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뭐 이것도 하려면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다가 진짜 한번 쉬고 싶을 때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셔도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일할 땐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 할 땐 뒷바라지 하고 할 거 다 하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시간에 내가 틈틈이 공부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오늘도 모르겠네. 오늘 도탕이네 할 때 그냥 한번 쉬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시라도 한 10분 20분이라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문도 그러고 다시 하지 말고 탁 쉐리 막 그냥 놔버리고 그냥 있으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오늘도 혀탕이네 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쉬란 말이에요. 그냥 아 법문 열심히 듣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쉴래요 하고 그냥 확 쉬다 보면 그때 되는가 보죠. 그런 분별하는 생각 갖지 말고 진짜로 쉬어란 말이에요. 진짜로. 네. 그게 굳이 말한다면 묵조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선과 묵조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깨닫기 전에는 성품 확인하기 전에는 가나선을 주로 하고 가나선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묵조 저 이렇게 법문 듣는 선 언하대오를 깨닫고자 하는 가나선의 방식 법문 듣는 어떤 조사선의 방식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법문 듣다 도저히 못 듣겠다 나 힘들다 할 때 그냥 묵연히 있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란 말이죠. 묵조선이 그거예요. 명상 뭐 묵조선을 가르쳐 달라. 그럼 뭐 대단하게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명상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럼 막 그냥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막 프랭카드를 붙이고 막 그냥 막 요란하게 이렇게 엄청난 걸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 착각하는 줄을 하여간 엄청나게 막 요란 뻑적지근하게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그냥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할 건데 그리고 방법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 얘기하고 끝낼 건데 너무 요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요란하게 차린 밥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명상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막 대단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자세 필요 없어요. 자세를 어떻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누워도 되고 잠자기 직전도 좋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세요. 그게 묵조선이에요. 묵묵히 그냥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나를 그냥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방법이 막 쌈박한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지하철 있다가도 스마트폰 하다가 스마트폰 오래 하면 손 아프잖아요. 눈도 아프고 어지럽지 않나요? 저는 이게 조금만 오래 하니까 어지럽던데요? 그럼 그럴 때 좀 내려놓으란 말이죠. 내려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나를 그냥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지하철에 이 시끌시끌한 이 전체 장면을 그냥 한번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어 보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있어도 좋고. 이게 이제 조미료처럼 반드시 이거 어떤 수행법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못하겠으니 탁 놔버리고 그냥 있어 보란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묵조선이에요. 그러다가 이 자리를 다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점수라고 하고 수행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이름이 붙는 거예요. 수행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지 꽉 막혀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10분, 20분, 30분 좀 묵묵히 비춰보면서 앉아있는 것도 좋고. 이 자리에 이 뭐랄까 이 법을 좀 챙긴다는 느낌? 분별을 자꾸 이렇게 좀 낯설게 하고 이 법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안착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감이 있어요. 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이. 그 감 속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